위기에 처한 독거 노인 가정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모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한 주택에 마을복지 관계자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집안 내부는 쓰레기장이 아닌가 싶을 만큼 온통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곧바로 집안 정리를 시작하는 사람들. 초급자 어르신이 홀로 살고 계시는데요. 평소에 앓고 계시는 지병이 만성 신부전증이 위급한 상황이라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동안 녹양동 복지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집안 청소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건강마저 악화되면서 자칫 고독사의 위기까지 예측되던 상황. A씨 같은 독거 소외계층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방치된 일이 없도록 녹양동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을 구축, 민간 긴급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다분히 있는 대상을 위해서 통합 사례 회의를 열고 지역에 활용 가능한 어떤 자원을 연계하고 각자 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것이야말로 민과 관이 함께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마을 복지라 생각합니다. 말끔하게 새 집처럼 바뀐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은 A씨에 대한 긴급 지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복지관이 담당합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사 수급에 대하여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복지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생활 패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봉사단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의정부미라 복지재단 내에 활동지원센터가 이 일들을 맡아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파견해서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마을 복지의 확대와 정착은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참여로 가능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